함성을 던져라 2020-2021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계속해서 총교에서 펼쳐지는 남자부 2라운드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남 시청과 충남 노청의 2라운드 맞대결 백상사 해설위원과 청주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한 번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이 청주에서 펼쳐지겠습니다. 1라운드 맞대결은 하남시청이 승리를 거둔 바 있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인천도시공사와 SK호크스가 비겼기 때문에 4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하남시청 오늘 승리한다면 이들과 승점의 격차를 좁힐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오늘 승리를 해야지만 승점을 또 줄이고 그다음에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 1라운드를 패배했던 충남도청 여전히 승리를 거둔지 못 한 채 6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참 쉽지 않은 경기가 이제 예고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의 보완점이 필요해 보이시나요? 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요. 좀 더 빠른 공수 전환에 의한 실점과 득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남성욱 선수의 득점이 오늘 터져야지만 좋은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남성욱 선수 그리고 박광순 선수가 1라운드 맞대결 각각 9득점을 펼쳤지만 승리는 박광순의 하남시청이 따낸 바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앞선 두 경기 바로 두산이 승리를 거뒀고 SK호크스와 인천도시공사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제 두산과 승점이 석점처럼 벌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남시청이 오늘 승리한다면 승점 8점 2위권과는 이제 승점 1점처럼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남시청이 오늘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은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무피닉스 뒤에 여전히 시즌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한 충남도청이 6연패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 최근 세 경기 하남시청도 1승 2패 또 연패 늪에 빠져있는 충남도청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오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역시 뭐 득점이 19.3점 그 다음에 또 실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오늘 공격에서의 어떤 그런 득점 두트가 많이 나와야 되고 탄탄한 수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팀 평균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하남시청이 앞선 모습을 충남도청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이제 신인왕을 수상하면서 또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였던 박지용 선수 박지용 골키퍼가 1라운드 그 활약을 이어가면서 오늘 또 의미 있는 시상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뭐 경기 초반이지만 굉장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박지용 선수가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또 오늘 MVP 1라운드 MVP를 받기 때문에 예. 축하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용 골키퍼의 오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하남시청 수비는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득점원의 이제 다양화 그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박지용 선수가 뒤에서 든든히 막고 있고 하지만 득점이 박강훈 선수한테 치중해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득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1라운드 전패 늪에 빠졌던 충남도청 역시 여전히 연패를 끊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지금 신라 같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 마지막 승리가 2019년 12월 27일 바로 오늘 상대하는 하남을 상대로 한 승리였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해서 꼭 이기는 경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6전 7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 7경기 만에 시즌 첫 승에 도전하는 충남도청이고요. 자,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시즌 4승째에 도전하는 하남시청 오늘 승리한다면 역시 선두권 경쟁을 함께 펼쳐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지금 모습을 함께 확인하고 계시는 남성욱 선수가 9득점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1라운드 하남시청 전에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던 충남도청이었고요.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자 남자부 1라운드 전체 MVP 자 1라운드 MVP 선정된 골키퍼 박지웅 선수의 시상식이 경기 전에 거행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데뷔한 지 두 번째 시즌에 이 젊은 또 국가대표 골키퍼 박지웅 골키퍼가 1라운드 MVP를 수상합니다. 자, 이 시즌 두 번째 이제 리그를 치르고 있는데요. 너무 성장을 많이 했고 또 팀의 주축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이 태극마크를 달고 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박재원 골키퍼의 활약상 많은 팬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굉장한 선방을 했고 그다음에 예. 세레모니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백상사 해설위원은 저희가 이... 잡아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또 사자의 시간이시잖아요. 네, 뭐 대학교 때는 사실 저렇게 훌륭한 선수인지 몰랐는데요. 또 졸업을 시키니까 아주 큰 훌륭한 선수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아, 좋은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대표에서 전 박재원 골키퍼 앞으로도 성장할 날들이 지금 기대가 되는 골키퍼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남시청의 선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현 선수
선수를 필두로 박준규, 이정화, 차승재 골키퍼, 서현호, 박동광, 김태건, 김다빈, 박강순, 강석주, 주한을, 김남규, 정재화, 박재용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박강순 선수의 득점, 그다음에 박강순 선수를 이용한 옆에 선수들의 득점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원철 감독 대행이 함께 이끌고 있는 하나시죠. 오늘 승리한다면 연패를 막을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 연패 득. 이제는 꼭 빠져나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김태훈 감독의 충남 도청입니다. 김민규, 김준형, 조정래, 남성욱, 민병탁, 박용준, 이묘섭, 김민재, 박경석, 원민준, 남성적 골키퍼, 이동명 골키퍼가 출격하겠습니다. 자, 좀 더 빠른 핸드볼, 좀 파워풀한 그런 경기 운영을 통해서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태훈 감독과 함께 선수들을 오늘 6연패 탈출을 위해 다시 한번 청주에서 하남시청을 상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팀의 맞대결은 김원정, 박현진 심판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앞서 1라운드 맞대결 기록적으로 되짚어보더라도 참 두 팀의 어떤 스피드 경쟁 역시나 강점을 보였던 쪽은 하남시청이었고요. 오늘 경기의 키플레이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 1라운드 맞대결 9득점을 기록했던 하남시청의 박광순, 충남도청의 남성욱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1라운드에 굉장히 많은 득점을 했는데요. 오늘도 득점포가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팀이 리드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박광훈 선수는 벤치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남성욱 선수 많은 이제 플레잉 타임을 올해도 역시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선발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 골키퍼가 1라운드 맞대결 14세이브 47%의 방어율을 앞세워서 팀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자, 박재영 선수가 든든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좀 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속공 득점과 그다음에 지공에서의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충남도청에서는 1라운드가 다른 출발이군요. 베테랑 이동명 골키퍼가 먼저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동명 선수 전 또 국가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오늘 이 두 골키퍼의 맞대결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라운드 맞대결은 이동명 골키퍼가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고 한 6분 정도 소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선발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남시청과 충남도청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시작합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충남도청이 전반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두운 계열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하남시청이 전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네, 전반부터 1라운드는 초반 이 분위기를 사실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 충남도청은 올 시즌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좀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경기 초반에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또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성호 필두로 이제 첫 번째 공격을 시도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이묘섭이 짧게 내줬고요. 중앙에서 왼쪽 이동해 있는 남성호. 야, 충돌이 있었지만 수비자 파울입니다. 자, 역시 이제 지금 수비하는 과정 바로 보면 또 김다빈 선수에게 구두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허리우드 액션을 하지 말라고 이제 구두 경고를 주어졌는데요. 예. 자, 우리 선수들도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준형의 돌파 과정 박동광의 파울이었고요. 패시브 상황 이면서 짧게 다시 왼쪽에서 움직임 볼을 살려내는 김준형이고요. 이면서 슛 골키퍼 막아냈지만 휘슬이 울렸습니다. 빠르게 이제 공격을 시도해봤던 상황인데요. 이묘섭의 슛 과정, 여전 패시브 슛! 이번엔 성공!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남성욱 선수입니다. 자, 남성욱 선수 이제 첫 골이지만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골을 득점을 했거든요. 오늘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공격부터 지금 패시브 상황에 몰려있었는데 득점을 성공해냈던 남성욱 선수입니다. 주장으로서도 팀을 이끌어주고 있는 남성욱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현재 3승 3패 5할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남시청도 오늘 경기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합니다. 김다빈, 박동광, 박광순 3백이 가동되고 있고요. 박중규 짧게 중앙에서 박광순 패스페인팅 박광순 던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모션 이후에 첫 번째 슛을 성공해냅니다. 자, 역시 양 팀의 주축 선수들 뭐 한 곳씩 넣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완전한 페인팅 모션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명 경기 전에 알려준 바는 없는데 자신이 키플레이어임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양 선수의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오늘 또 이 두 선수의 득점포가 터짐으로써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오늘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남성욱 그리고 함께 박광순의 득점으로 시작하는 두 팀의 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자, 피벗에서는 지금 정재환 선수가 이제 투입돼 있는 하남시청 박준규와 중앙의 벽을 만들고요. 정재환의 스틸 성공!
1대1 찬스 정재환 슛 성공. 스테이가 득점까지 한화유청이 2대1로 앞서갑니다. 남성욱 오른쪽으로 이동. 아, 이번에 블록슛 맞고 골키퍼 박종희 잡았습니다. 자, 정재환 선수 블록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스틸까지 또 해서 굉장히 수비에서 좋은 그런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 차례 슛이 걸렸던 남성욱 선수였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정재환 선수가 리그 블록슛 1위인데 앞서 1라운드 충남 도청전에서도 5개의 블록슛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고 그다음에 저 예. 블록이 굉장히 선수로 하여금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크거든요. 아, 그렇죠. 중앙에서 박광순 한 번의 페이크 2회 짧게 내줬고요. 주고받습니다. 오, 넘어지는 박광순이고요. 결국 흐른 볼 민병탁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빼앗아냈습니다. 중앙에서 남성욱 템포를 조절하고요. 이 피벗 자리에는 박경석 프레임 코치가 먼저 나서고 있는 충남 도청입니다. 자, 오늘 또 박경석 박준규 선수의 두 피벗에 대한 그런 그 네. 몸싸움 오늘 또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예, 일단은 초반부 박광순이 함께 수비하고 있는 박경석 곁의 모습이었고요. 외곽에서 중앙 짧게 이묘석 남성욱 바운패스 피벗 투입 박경석 라인슛 득점 성공. 아, 박경석 선수의 첫 슛도 골망을 흔들었고요. 2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다빈 박경석의 수비. 자, 일단 초반 기세 오늘 충남도청도 공격을 이제 많이 실패하진 않고 팽팽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초반입니다. 자, 차분히 저렇게 완벽한 찬스에서 득점을 하고 그다음에 수비에 좀 치중을 해서 예. 쉽게 속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공 득점이 나와야지만 오늘 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것 같습니다. 네. 한화유청 양쪽 윙에는 이정화 선수 자 그리고 서승현 선수가 포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승화 볼을 잡았습니다. 서승화 아, 스피드슛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완벽한 자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스피드슛을 시도했는데요. 예. 안타깝게 벗어났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동명 골키퍼도 각도를 좁히면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서승현 선수의 왼쪽에서 움직임 일단은 그 스피드슛이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대2 동점 상황 이제 5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왼쪽에서 김준형 중앙에서 다시 이묘섭에게. 자, 원민준이 오른쪽 윙으로 나서고 있는 충남 도청이고요. 이묘섭 돌면서 그러나 슛은 막혔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점프를 뜬 상황에서 살짝 밀었기 때문에 프로드러가 주어졌습니다. 예. 계속되는 충남 도청의 공격입니다. 남성욱 이묘섭 크로싱 이후에 밀어내는 정재환이고요. 결국은 파울이 주어졌고 경관장을 부여받는 정재환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충남 도청이 굉장히 직선적인 공보다는 크로스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자, 하남시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몸을 더 붙여서 손으로 밀지 말고 몸을 붙여서 하는 수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공격권은 충남 도청 남성욱 이묘섭. 자, 박경석이 움직여주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김준영, 남성욱에게 타이트한 김다빈의 수비 파울이 적됐습니다. 혹시나 남성욱 선수가 주 공격원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비로 저항하고 있는 한남수정입니다. 자, 아무래도 남성욱 선수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 김준영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김준영의 슈팅은 이번에도 박지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박지영 골키퍼 가볍게 캐치를 했네요. 네. 어, 그 기운을 이 롱슛 박동광의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자, 또 하남시청의 또 다른 점은 자, 지금 캐치를 했어요. 예, 거의 캐치 세이브에 가까운 네, 수비를 또 보여줬고 그렇죠. 그 기운이 지금 박동광의 롱슛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하남시청의 정수영 선수의 빈자리를 박동광 선수가 굉장히 잘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박동광 선수의 또 활약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함께 박광순과 더불어 태극마크를 달았던 박동광 선수고요. 정수영이 일본을 진출한 이후에 박동광 그리고 서현우 선수가 함께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면서 3대2 한 점을 뒤져있는 충남도청 원민준. 원민준도 이제 데뷔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남성욱 왼쪽 풀어줍니다. 김준영 돌아서면서 들어가는데요. 파울이 적됩니다. 결국은 김준영 남성욱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주느냐 이 부분이 충남도청 공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블록슛에 걸렸고 다시 자, 속공 찼어요. 박재영 속공 전환 서승현 반드시 득점. 아, 서승현도 첫 포인트를 신고
이번에도 정재환의 블록슛에 맞고 굴절이 됐고요. 이 부분을 막을 또 박지웅의 빠른 속공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정재환 선수의 정석적인 블록, 그다음에 박지웅 선수의 속공 플레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완벽한 움직임으로 첫 득점을 기록한 서승현 선수. 서승현 선수도 역시 국가대표로서 맹활약 펼친 바 있습니다. 4대 2 2점 차. 디자인은 충남도청. 남성욱 직접 슈팅! 아, 막아냈어요. 박지웅 골키퍼입니다. 자, 역시 박지웅 선수 든든해요. 지금 뭐 수비가 뭐 빠트리면은 박지웅 선수가 여지없이 맞거든요. 예. 자, 오늘은 좀 충남도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빠른 슛, 그다음에 흘러서 멈추게 때리는 슛에 대한 농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부터 역시 탄탄하게 골문을 지켜주고 있는 박지웅 골키퍼고요. 그 덕분에 한협성이 4대 2 2점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다빈 오른쪽으로 주고받고 슈페인팅 크로싱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른손, 아, 이번에 나이쇼 반대편 포스를 공략하는 박동광 선수입니다. 아, 박광순과 박동광의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네, 슛이 완전히 사각을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그런 멋진 슛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 박동광의 득점. 5대 2 격차가 벌어지자 충남도청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김태훈 감독과 함께 하시죠. 이거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되냐, 여기 나와주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어와 있냐니까. 어? 아, 들어오는 게 문제잖아. 연습한 대로 견제 견제 해줘야지. 아니면 하나를 하든가. 공격은 너무 빨라. 안 되면 피스톤 하더라, 안 되면 크로싱을 해주고. 알았어? 슛은 신중하게 때려야지. 그럼 멀리 때리니까 슛을 가까운 데 때리잖아. 문제는 두 번째 수비야. 너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견제 해줘야지, 붙어줘야지. 그러니까 들어와 있으면 마음 놓고 때리잖아, 마음 놓고. 브로그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네. 시작이야, 시작. 알았지? 괜찮아. 나와. 빠지세요. 다시 빠르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작전 시간을 활용해봤던 김태훈 감독입니다. 자, 김태훈 감독, 일단 수비에서는 농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진을 해서 수비를 해라라고 얘기했고, 공격에서는 좀 더 신중해라. 그 다음에 박재영 선수 에게 이제 막히는데 다이렉트 슛을 잘 막으니까는 좀 더 멀리 때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정 골키퍼 이제 자신의 두 번째 시즌을 또 화려하게 출발하고 있는 부분, 1라운드 MVP로서 또 증명해 보였고요. 충남도청 이제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풀어가는 거죠. 원민준 선수나 또 김민재 선수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충남도청으로서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김민재 선수 그다음에 오한기 선수가 오늘 교체 투입됐는데요. 예. 이 선수들이 젊은 피를 갖고 오늘 팀을 이끌고 또 많은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오한기 선수 이제 레프트백으로서 오늘 경기 처음으로 코트에 들어서 있습니다. 남성호 원민준 주고받고 남성호 오황재에게 타이탄 수비예요. 패스를 시도해봤지만 일단 1차적으로 수비자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앞선에서 타이탄 수비를 했던 박동광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남성호 크로싱 김민재에게 파고들어요. 블록샷! 이번에 김규가 막아냈지만 라인 크로스입니다. 자, 지금은 볼을 소유할 때 이제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볼을 리바운드 했기 때문에 라인 크로스가 주어졌습니다. 보시죠. 박정규의 블록슛 완벽히 막아냈는데, 자, 이 부분에서 그렇죠. 크로스가 제공이 됐어요. 밟았기 때문에 예. 프리드로가 성능이 됐습니다. 공격권을 일단 빼앗아 오지 못했던 하남이었고요. 중앙에서 오황재 피버 플레이 원매주 막았어요. 박정희 슈퍼 세이브. 하지만 리바운드는 오황재였습니다. 아, 시작부터 남다른 기운을 뽐내고 있는 지금 박지웅 골키퍼입니다. 자, 오늘 또 1라운드 MVP를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점도 더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리바운드 블록슛. 박중규가 막아냈고 원핸드 캐치, 김다빈이 파고듭니다. 이번에는 슈팅이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3명이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빠른 공격 전환이었는데요. 김다빈의 슛이 빗나갔습니다. 자, 일단 충남도청은 농슛에 대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옆으로 흘리면서 슛을 던져야지만 브록에 안 걸리거든요. 예. 다이렉트 슛보다는 옆으로 흘러서 골키퍼를 유인해서 던지는 그런 슛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종규, 정재환의 이 블록 벽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암시청이고요. 예, 굉장히 높습니다, 벽이. 예, 김민재, 중앙에서 호핑, 파고드는 과정, 볼을 놓쳤지만 휘슬이 울립니다. 공격권을 지켜가는 과정이고요. 김민재 선수가 참 지난 데뷔전에 MVP를 수상할 정도 상당히 인상적인 데뷔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앙에서 남성욱, 파고드는 과정, 밀어내는 박종규 파울.
자, 김민재 선수 이제 뭐 1대1 돌파에 한 또 득점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특히 롱슛에 대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김민재였는데요. 돌파 과정 정우찬의 파울입니다. 여러 차례 지금 패기 있게 두드려 보고 있는 김민재였어요. 다시 한번 김민재가 볼을 잡아내고 왼손을 때려치고 박준규가 무릎이 됐어요. 서승현이 빠르게 건너와 있는데요. 빠르게 수비에 가담했던 김민규 선수가 쳐냈습니다. 박준규까지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 블록슛에 바로 막히고 있는 충남 도청입니다. 자, 박준규, 정재현 선수 뭐 블록을 지금 슛을 던지는 걸 보고 완벽하게 블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야, 오늘 뭐 블록슛이 경기 초반이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5대2의 스코어, 석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하남시청. 네, 박지원 골키퍼도 든든히 버텨주는데요. 그에 앞선 역시 이 수비 과정에 블록슛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점을 앞서 있는 하남의 공격입니다. 박준규, 박광순에게 김다빈 짧게 내줬고요. 박동광 밀어줬지만 피어 플레이. 그러나 이번에 스틸 성공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석공 전환.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안 돼요. 석공 전환은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데 예.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의 김태형 감독이고요. 1라운드 맞대결도 석공 기록만 비교해보자면 9대1, 9개의 석공을 기록한 하남시청인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수비 전환이 좀 느렸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도청에서는 좀 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석공, 미드 석공, 원석공에 대한 득점이 나와야지만 좀 쉽게 경기를 풀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원민준의 돌파 과정, 박준규 파울. 자, 원민준도 이제 24살 베테랑 피벗들을 상대로 계속 좀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원민준 나와서 받고 이면섭에게 패싱 상황. 자, 됐어요. 원민준 슛 이번에 성공. 자,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농슛을 계속 의존하다가 저렇게 피벗에 대한 그런 득점, 그다음에 잉에 대한 득점이 나오면은 공격도 굉장히 그 활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임효섭의 절묘한 어시스트를 마무리 지었던 원민준 선수였고요. 한 차례 원민준이 박지용에게 걸렸지만 이번만큼은 통쾌하게 서류가 성공했습니다. 5대3 두 점차. 아, 블록슛 성공. 리바운드 남성호. 박동광이 일단 바로 끊었고요. 자, 충남 도청도 일단 수비 과정 조종현 선수가 함께도 블록슛을 성공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남성호. 아, 우황제 남성호, 이묘섭 3픽이 가동되고 있는 충남 도청이고요. 왼쪽 윙으로는 민병타, 오른쪽 윙으로는 김민규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중앙에는 원민준 피벗. 오황제. 남성우. 아, 정재현 선수. 예. 정재현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2분간 퇴장을 구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손이 얼굴로 갔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플레이라 해서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혹시 얼굴 쪽 수비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들어간다면 지체 없이 2분간 퇴장을 곧바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즉시 없이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두 점을 뒤져 있는 충남 도청 직격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박준규 선수가 중앙에서 홀로 버티게 되는 하남시청이고요. 이어서 짧게 오황제 윙쪽으로 전개. 김민규. 순정 유리함을 활용할 수 있을지. 원민준이 스크린 받고 오황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골대 안에만 던졌으면 득점이 되는데 박지원 선수 이번에 못 잡았어요. 못 잡아갖고 있는데 골대 바깥으로 슛을 던지네요. 예. 오황제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슛이 드는 빗나가고 말았고요. 자, 일단 하남시청은 MT골 없이 5명이 안정적으로 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화 선수가 윙으로 포진하고 있는 상황. 김다빈, 서승현. 다섯 명으로 득점까지 갈 수 있을지. 김다빈 중앙에서 움직임. 아, 블록슛! 아, 원민준의 블록슛입니다. 또 인터셉이에요. 이정화 가로채기 성공했고요. 자, 이정화 선수 볼을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가서 또 스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화 선수 저녁 이후에 이제 팀에 합류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시즌인데요. 자, 이번에 스틸로 공격의 흐름을 끊어냈고 퇴장 시간 이제 30여 초로 많이 줄어든 하남시청입니다. 김다빈, 박광순.
중앙에서 움직임 여의치 않아요. 오른쪽으로 사절 패스. 다시 김다빈. 스피인 보고 충돌이 있었지만 패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광순 패시브 상황. 다시 한번 중앙에서 돌파. 박광순 막았습니다. 이동명의 세이브. 자, 수적으로 유리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초 남은 퇴장 시간이고요. 이면석 사다리 패스. 오른쪽 윙슛. 아, 김민규. 김민규 첫 득점. 한 점차로 추격하는 충남 도청입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슛이 나왔고요. 또 완전히 골키퍼 박지훈 선수를 보고 그다음에 재치 있는 슛을 던졌는데요. 자, 지금 충남도청 괜찮습니다. 좀 더 경기 운영을 좀 뭐 천천히 하면서도 확실한 득점 루트가 성공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퇴장 시간이 모두 지워졌고요. 6대6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한 점 차 여전히 앞서 있는 하남시청의 공격. 박광순. 박동과 중앙에서 움직이고 왼손 슛 들어갑니다. 선수의 출발이 산뜻하고요. 벌써 3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자, 오늘 박동원 선수의 3득점. 그러나 지금 박강수 선수가 오늘 득점이 거의 없거든요. 꽉 묶여 있어요. 예. 박강수 선수가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또 그 슛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벤치에서 목을 축이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박강수 선수고요. 실 수비 시에는 정재환, 박주규가 중앙에서 함께도 버텨주고 있는 하남시청입니다. 6대4, 두 점을 주자 있는 충남도청의 공격. 네, 전반전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황재, 박준규 수비 왼쪽 윙을 선택했어요. 슛! 아, 들어갑니다! 민병탁의 득점. 이번에는 왼쪽 윙에서 민병탁의 득점까지 양쪽 윙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플레이가 나와야지만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런 쉽게 하는 그런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황재의 어시스트. 민병탁의 득점까지 다시 한 점차 승부를 만드는 충남 도청입니다. 공격실에 다시 투입되어 있는 박광순. 중앙에서 박동광에게. 두 선수가 오늘 패스를 많이 주고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박광순. 중앙에서 박준규가 자리를 잡습니다. 비하인드 백 패스 이후에 피버플라이 라인 크로스. 자, 지금은 박진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제 라인 안에 들어가서 골을 잡았기 때문에 라인 크로스가 주어졌는데요. 예. 아주 멋진 그런 패스가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예, 박광수 선수가 득점만 잘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어시스트도 5위 이름을 올릴 정도로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박광수인데 이번에 패스를 받는 위치가 좀 아쉬웠던 박준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명의 완벽한 그런 예. 컴백 플레이. 백원철 감독은 나인안에 안 들어갔다라고 지금 약간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좀 웃으면서 드러냈던 모습이었고요. 다시 득점 기회. 이제는 동점을 노리고 있는 충남 도청입니다. 아, 작은 패스 스틸 시도. 그러나 지켜내는 이묘섭이고요. 중앙에서 재정비에 들어간 충남 도청입니다. 패시브 상황. 도왕자 짧게 내줬고요. 남성욱 개인 돌파 시도. 수비자 파울입니다. 남성욱 선수 첫 득점 이후에 한 18분여의 시간 아직 추가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남성욱 그다음에 박강수 선수가 좀 저조한 그런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옆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전히 패시브 상황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면서 슛! 막아내는 박지원 골키퍼입니다. 박지원 골키퍼 오늘 경기 여섯 번째 세이브. 야, 지금 충남도청의 득점보다 더 많은 세이브를 전반에 기록하고 있는 박지훈 골키퍼입니다. 박지훈 선수 굉장히 선방을 많이 하고 정말 든든하게 골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전반 20분을 향하고 있고요. 강력한 오른손 피니쉬. 박광순이 서서히 등장합니다. 자, 이제 박광순 선수의 득점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지금은 또 박진규 선수가 못 나오게 블록을 확실하게 쳐주기 때문에 예. 박광순 선수가 슛에 대한 그런 타이밍이 나와서 또 득점이 됐습니다. 예, 역시나 그 박준규에게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워줬던 박광순. 그 스크린 플레이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또 박진규 선수는 박광순 선수한테 또 슛을 잘 때렸다고 또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팀워크죠. 그렇습니다. 네, 하남시장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1라운드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7대5 두 점을 뒤져 있는 충남도청. 오황재. 남성욱 크로싱 이후에 이면석. 오황재 중앙에서 슛! 골대를 때렸습니다. 아, 오황재 슛도 한번 빗나갔고요. 이정하 스피드업 빠르게 왼손 슛! 그러나 골키퍼 이동명이 막아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전개가 돼서 그다음에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 왼쪽 윙에서 슛을 시도했지만 오펜스 파울 민병타. 자,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착실히 득점이 된다 그러면은 대등한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늦거나 그다음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백상수 해설위원이 이 도입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빠른 공수 전환과 그 속공 플레이가 조금 더 추가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나오면 예.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속공 기회를 노려봤지만 오펜스 파울로 실패했고요. 박광수 빠르게 스피드 슛! 어, 드라이슛! 내고 있는 서현우 선수 정말 선수. 멋진 스피릿을 던지고 있는데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투입과 동시에 자신의 등장을 이 멋진 스피릿으로 알려줬습니다. 야, 너무너무 멋집니다. 예. 서현우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 데뷔해서 두 번째 시즌을 맡고 있는 루키급 선수인데요. 180cm 원광대학교 졸업한 23살의 젊은 자원입니다. 자,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못 뛰고 이제 요 근래 들어와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예. 간간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석점차 뒤져 있는 충남도청 남성욱. 아, 지금은 패스미스 실책이 나왔습니다. 박준규가 천천히 합코트 건너앞에 노루 패스가 아, 두 명의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원민준이 알아차렸고요. 순간적으로 박준규 시선을 관중석으로 향했던 노루패스인데 자, 관중들은 속였는데 예, 중계진도 속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민준 선수 속지 않고 몸을 날리면서 스트레이 성공했습니다. 석점을 뒤져 있는 충남도청의 추경규배 오항재 템포를 조절하고 있고요. 충남도청 일단은 한 점차까지 쫓아갔지만 다시 격차가 석점차로 벌어져 있는 전반입니다. 자, 그렇죠. 확실한 득점 찬스에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박지현 선수의 선방이 또 나오고 노막슛에 대한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면서 중앙에서의 움직임 뚫어내나요? 7m 드로우! 자, 그리고 이 수비 과정 세 선수가 지금 연속적으로 넘어졌는데요. 아, 마지막 이 수비 과정에서 박동광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부여받습니다. 자, 박동광 선수가 이제 이면수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 손을 저렇게 잡지 않습니까? 뒤에서 네. 7m 드루와 2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동광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부여받게 됐고요. 자, 하남에서만 두 번의 2분간 퇴장. 7m 드루 슛! 성공합니다. 김준영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8대6 두 점차 격차를 좁혀가는 과정 그리고 2분간 수적으로 유리해지는 충남도청입니다. 자, 충남도청은 이러한 숫자가 많은 그런 2분 동안 좀 더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술적인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특별한 MT골 변화 없이 5명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하남시청이고요. 중앙에서 다시 파고드는 과정 2분간 퇴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또 김준영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받았는데 서현우 선수가 저렇게 돌파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신민수도를 성공해냈던 김준영이 수비 과정 곧바로 2분간 퇴장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제 충남도청의 수적인 유리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대5 공격에서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광순 이끌어 넘어지면서 네, 볼을 놓쳤습니다. 실책이 나왔고요. 김민규 빠르게 전달합니다. 주고받고 바운드 패스 조정내 들어가는 과정. 아, 이번에도 터프한 수비. 결국 2분간 퇴장. 정재현이 오늘 여기 두 번째 2분간 퇴장을 부여받습니다. 자, 정재현 선수 그냥 박지영 국기파한테 맡겨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무리한 2분 퇴장이 지금 주어졌고요. 아, 네. 자, 지금 충남도청 지금 뭐 득점은 안 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빠른 어떤 공격 전개에 있어서 7m를 얻고 득점을 하면은 오늘 경기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정훈 골키퍼가 앞에 서 있고 이번엔 슈터는 남성욱. 슛! 성공! 8대7 이제는 한 점차로 추격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조정대가 7m를 얻어내면서 어시스트라는 기록하게 됐고요. 자, 이제는 확실히 두 명이 지금 빠져있는 하남, 그리고 한 명이 빠져있는 충남이기 때문에 충남도청도 이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전반의 후반입니다. 자, 지금 그 승부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충남은 좀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명의 필드 플레이어. 서승현. 중앙에서 바운드 패스 어렵게 자, 스냅을 활용해봤는데 일단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패스는 굉장히 원수 있는 패스가 나왔는데 네. 자, 캐치를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이루어졌죠. 김다빈이 중앙으로 움직여줬었고요. 박광순
4대5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4명에서 공격 시도하는 하남시청. 패시브 상황. 응답이 박광순에게. 박광순 두 명의 수비를 두고 무식한 플레이. 득점 성공 박광순. 자, 박광순 선수 정말 저런 파워풀한 거. 저 수비가 예. 붙어도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오히려 밀려 넘어졌던 과정이고요. 김민규 선수가 나가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 파워로서 박광순 선수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뭐 경기를 읽는 그런 모습도 많이 향상이 되고 또 득점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예. 자, 이제 한 명씩이 빠져있는 상황이 됐고요. 원민준 오른쪽을 공략해냅니다. 원민준의 득점까지. 아, 이렇게 되면 오황재의 도움이 하나 더 추가됐고요. 9대8의 스코어, 한 점차로 추격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충남도청도 이제 퇴장 시간은 모두 지워졌습니다. 아, 하남시청의 퇴장 시간도 이제 10초 안쪽.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남시청이고요. 김다빈, 바운드 패스, 박종규 쪽이었는데요. 경고가 부여되는군요. 김민규 선수가 옐로카드 한 장 받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패스하는 과정에서 또 다리로 일부러 이제 차단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김태용 감독이 과정 항의라는 상황이었는데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한 점 차까지 추격에 성공한 충남 도청이고요. 양 팀 이문관 퇴장 선수는 모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4분 안쪽에 전반전이 남았고요. 다시 한번 서현호 짧게 박광순 호핑 이후에 뚫었어요. 득점까지. 박병수의 연속 득점. 자, 위기 때는 어김없이 박광순 선수의 득점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완전한 슛 모습에, 모습에서 이제 호핑으로 인해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벽히 문을 열고 직접 마무리 지었던 박광순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도 역시 9득점과 5개 스틸까지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박광순 선수였고요. 오늘도 서서히 연속 득점, 득점의 온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10대8 두 점차 뒤져있는 충남도청. 박광순 선수 오늘 경기 4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황재, 남성욱. 남성욱이 잡으면 박동광이 타이트하게 수비합니다. 오황재, 크로싱 이후에 이면성! 강력한 왼손 한 방! 자, 득점 이후에 선수 지금 득점 이후에 이제 피벗에 대한 그런 방어시 좀 더 라인 안에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밀쳤기 때문에 예. 2분간 퇴장이 3번이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전반 27분여가 지난 시점인데 정재환 선수 더 이상 오늘 경기 코트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오늘 코트에 나설 수 없고 그다음에 수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예. 참 그 아쉬운 그런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면서의 득점은 일단 인정이 됐고 볼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정재환이 또 한번 2분간 퇴장을 받았습니다. 네, 자, 볼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동을 하면서 예. 수비에 대한 몸싸움 미뤘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는데요. 자, 하남시청 수비에 대한 그런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하남시청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하라고. 어? 그리고 미스가 많잖아요. 미스 지금 실수가. 어? 같이 움직이면서 혼자 드리블 치고 하면 안 돼. 어? 이거 다섯 명이니까 현우야, 뛰고, 어? 뛰고, 강순아, 네가 뒤에 스텝 치고 좀 때려봐. 알았지? 괜찮아. 정재환 선수가 세 번째 2분간 퇴장을 통해 레드카드를 전반을 통해 부여받았고요. 이제는 또 한 번 수적인 열세 속에 네, 작전 시간을 한 차례 활용해봤던 하남시청이었습니다. 자, 백원철 감독 등 너무 서서 한다, 스탠디 플레이를 한다, 좀 움직이면서 하라라고 또 지시를 했고요. 예. 결국에는 박강수 선수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플레이를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10대 9, 한 점을 앞서 있는 하남시청이고요. 자, 다시 다섯 명의 플레이어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하남시청입니다. 퇴장 시간은 약 1분 40여초 남은 하남시청. 서서히 공격을 시작합니다. 서승현 피벗 투입. 그러나 그런 볼 남성이 볼 가로채고요. 이제는 동점기를 맞이하는 충남 도청입니다. 확실히 1라운드 맞대결보다는 좀 더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충남 도청의 전반입니다. 자, 오늘 착실하게 또 득점을 해주고 수비에서도
뭐 몸을 살리지 않고 몸을 부딪혀주기 때문에 대등한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성욱, 야, 비하인드 백패스 과정인데 일단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원민준이 완벽히 볼을 잡지 못했지만 박준규 파울. 최장 시간은 약 1분이 남았고요. 이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지 오황재, 임효석. 빠른 패스에 비바트 완벽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재영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자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슈타와 그다음에 골키퍼 사이의 거리가 좁기 때문에 슈타는 안으로 들어가고 골키퍼는 턴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서로 부딪혔는데 박재영 선수 좀 발목을 다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슈팅을 때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발목에 지금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착지 과정에서 몸을 돌렸던 원민준 선수인데요. 이 등에 오른쪽 발목 쪽이 좀 충격을 입었던 박지훈 골키퍼입니다. 글쎄요, 일단 원민준 선수는 일어서서 네,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박지훈 골키퍼는 일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슈터와 골키퍼 사이에 6미9 선상에서 로망 찬스가 나면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각을 좁혀 나오고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선수는 좀 침착하고 좀 안전하게 슛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차승재 골키퍼가 급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하남 수청이고요. 아, 코트에서 벗어나서 일단 치료를 받게 되는 박재훈 골키퍼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시작부터 박재훈 골키퍼가 7개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아, 표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 박재훈 선수 지금 발목도 좀 넘어가는데 발목 위쪽에 이제 종아리 쪽 종아리를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 큰 정말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은 상태를 체크해보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박지훈 골키퍼고요. 그 자리는 차승재 골키퍼가 대신하겠습니다. 아, 여전히 이제 퇴장 시간은 40초 정도 남은 하남시청.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공격을 시도하겠습니다. 박강순 짧게 내줬고요. 중앙에서 서승현 하고 들면서 호킹 여의치 않습니다. 박중규, 박동광 짧게 내줬고요. 자, 언더슛 블록시 걸렸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시간은 이제 약 20초 남아있는 충남도청. 공격 시간은 다시 임효석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약 1분의 시간이 남았고요. 오황재 대각 돌파 시도 수비자 파울. 자 지금 오황재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박동원 선수는 뚫었지만 박준규 선수가 옆에 와서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프리드로가 주어졌습니다. 예, 차승재 이번에 차승재 슈퍼세이브. 자 차승재 선수 오래간만에 나와 뭐 첫 번째 선방이지만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그런 선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귀중한 세이브를 추가하는 차승재 골키퍼입니다. 차승재 골키퍼도 11개 세이브를 추가하면 통산 300 세이브를 달성할 수 있는 페이스고요. 키버 투입 박준규가 돌아서나요? 그러나 힘싸움이 대단합니다. 야, 몸싸움 진짜 대단합니다. 네, 조정래가 빈틈을 주지 않았고요. 이제 퇴장 시간은 모두 지났고 전반전도 20여 초 남았습니다. 김다민, 박광순 중앙에서 들어가는 과정. 자 지금은 박준규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를 옷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10초 안쪽에 전반이고요. 스피드 슛! 자 그러나 일단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득점이 된 상황이지만 슛을 던지기 전에 먼저 코트에 다리가 닿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수비자의 이제 파울이 함께 지적이 됐고요. 그렇죠. 안쪽에서 이제 파울을 범했다는 또 판정.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7m 드로우가 대신 주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수비가 살짝 밀었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먼저 발이 닿기 때문에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예. 7m 드로우 김준형 슛 성공. 아, 슛. 이미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진 상황이었는데 이 슛을 성공해내는 김준형. 자 이렇게 되면 충남도청이 전반전 10-10 동점을 만들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충남도청이 다른 경기와 다르게 오늘 너무 차분해요. 차분하고 그다음에 속공도 뭐 순간적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재영 선수에게 미안함을 건넸던 원민준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10-10 팽팽한 동점의 균형이 전반전 이렇게 장식이 됐습니다. 과연 후반전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입니다. 충남도청과 하남시청의 2라운드 맞대결. 팽팽한 승부가 전반전 10-10의 스코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시작은 박지훈 골키퍼의 선방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충남도청이 1라운드에 비해서 2라운드 더욱더 만족할 만한 전반전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 수는 없다. 꼭 1승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6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는 충남도청이 일단 동점을 만들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확실히 이제 하남과의 맞대결에서는 더욱더 이제 공격적인 그 템포를 살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자, 공격적인 템포, 즉 속공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지공에서의 또 확실한 득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71%의 슛 성공률. 하남시청이 이 높은 슛 성공률로 10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충남도청은 반면 7m 드로우를 3개 모두 성공해내면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뭐 퍼센트 골키퍼 방어율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분 퇴장에서 하남시청이 많았기 때문에 또 유리하게 충남도청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재현 선수가 3번의 2분 퇴장. 벌써 전반에만 레드카드를 받고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44.4%의 골키퍼 방어율. 하지만 이 골키퍼 방어율을 보여줬던 박지훈 골키퍼가 일단은 좀 부상을 입었던 전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정재현 선수가 이제 세 번의 퇴장으로 경기를 더 들어올 수 없고요. 또 박지훈 선수가 지금 다쳤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는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 박동광 이 두 선수가 7득점을 합작했고요. 남성호, 원민준, 김준영 각각 2득점씩. 자, 10-10 팽팽한 동점의 균형. 과연 후반전은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저희는 전반 주요 장면 이후 계속해서 후반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준규와 중앙의 벽을 만들고요. 정재환의 스틸 성공. 1대1 찬스. 정재환 슛 성공. 득점까지. 남성욱 선수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자, 김진영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김진영의 슈팅은 이번에도 박지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박지훈 골키퍼 가볍게 캐치를 했네요. 네, 그 기운을 이루시 박동광의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캐치를 했어요. 예, 거의 캐치 세이브에 가까운 수비를 또 보여줬고 그렇죠. 그 기운이 지금 박동광의 롱슛으로 이어졌습니다. 충남도청 공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자, 블록스에 걸렸고 다시 잡아내는 박재영. 속공 전환. 서승현. 반드시 득점. 서승현도 첫 포인트를 신고합니다. 김다빈 오른쪽으로 주고받고 슛 페인팅 크로싱 이후에 다시 한번 오른손 이번엔 아쇼 반대편 부스를 공략하는 박동광 선수입니다. 이면수에게 패시브 상황. 자, 됐어요. 원민준 슛 이번엔 성공. 이면석 사다리 패스 오른쪽 윙슛 득점. 김민규. 박광순. 박동광 중앙에서 움직이고 왼손 슛 들어갑니다. 오황재 박준규 수비 왼쪽 윙을 선택했어요. 슛 들어갑니다. 민병탁의 득점. 이번에는 왼쪽 윙에서 민병탁의 득점까지 양쪽 윙에서 속공 기회를 노려봤지만 오프트 파울로 실패했고요. 박광순 빠르게 스피드슛 들어갑니다. 서현우 선수 정말 선수. 멋진 스피드슛을 던지고 있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투입과 동시에 자신의 등장을 이 멋진 스피드슛으로 알려줬습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예. 자, 이제 10초 안쪽에 전반이고요. 스피드슛! 자, 그러나 일단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의자의 이제 파울이 함께 지적이 됐고요. 그렇죠. 안쪽에서 이제 파울 범했다는 또 판정.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7m. 예. 7m 드로우. 김준형 슛 성공! 이미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진 상황이었는데 이 슛을 성공해내는 김준형. 자, 이렇게 되면 충남도청이 전반전 10-10 동점을 다시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입니다. 하남시청과 충남도청의 2라운드 맞대결. 10-10 팽팽한 동점의 균형 속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하남은 정재현 선수의 퇴장, 그다음에 박지영 선수의 부상이 있었거든요. 예. 자, 후반전에 이러한 변수를 어떻게 잘 작전적으로 메꿀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지영 선수는 벤치에서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차승재 골키퍼로 시작을 한 하남시청, 충남도청 역시 후반전은 이동명 골키퍼가 아닌 남성철 골키퍼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남성철 골키퍼가 오늘 후반에 정말 얼마만큼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또 진짜 1승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하남구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의 충남구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잘 메워야 되는 하남구청의 입장이고요. 반면 그런 부분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충남구청의 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슈터들이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다빈, 박동과 중앙에서 박광순에게 40m 슛! 아, 슛! 강력한 한 방이 터집니다. 박광순! 박강훈 선수도 서서히 전반, 중반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5득점째를 기록하는 박광순의 강력한 슛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박진규 선수의 불행에 의한 완전 노막 슛이 나왔거든요. 예. 자, 이런 콤비 플레이들이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간을 열어줬던 박진규의 피벗으로서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11대10, 이제 충남도청의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면서 오황제, 남성욱 슬리백이 그대로 먼저 나서고 있고요. 남성욱 스카이 플라이드! 아, 골대를 때렸습니다. 김민규. 아, 남성욱의 패스의 타이밍도 적절했는데요. 불도저 같은 득점이 나옵니다. 박광수. 자,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슛을 던지고 골키퍼 못 막아요. 완전 노마 찬스입니다. 예, 충남도청에 멋진 스카이 플라이 시도가 있었지만 골대에 가로막혔고요. 이번에 지체 없이 원맨쇼로 마무리 지었던 박광순입니다. 자, 박광순 선수 다 들어가는 차력을 위해서 이제 득점을 했는데요. 자, 후반에 박광순 선수 득점 늘 굉장히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후반을 산뜻하게 출발하는 박광순, 그리고 하남시청입니다. 12대10,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남성욱, 원민준이 짧게 오황제. 오황제가 들어갑니다. 중앙에서 원민준 어렵게 볼을 살려냈고요. 다시 빌드업에 시작하는 충남도청 패시브 상황. 중앙에서 블록샷! 아, 이번에는 김태권 선수의 손에 걸렸습니다. 서현호 템포 조절. 아, 수비시에는 김다빈을 대신해서 주장 김태권이 투입되는데요. 이번에 김태권 선수가 193cm의 높이를 과시해봤습니다. 자, 정재환 선수의 자리를 김태권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메꿔주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슛블락, 아주 훌륭한 슛블락을 했습니다. 예. 자, 역시나 전반에는 휴식을 취했지만 후반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김태권이고요. 호핑, 박동광 짧게. 자, 서승현과 주고받고 피벗 자리가 뜨겁게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7m 드롭. 자, 이번에 왼쪽을 파고들었던 박동광 선수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이면섭의 파울. 자, 지금은 완벽한 슛 자세에서 라인 안에 들어가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7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예. 7m 들어 박준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 빠른 템포! 부드러운 슛으로 득점을 올리는 박준규 선수입니다. 자, 굉장히 터프한 슛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렇게 부드러운 슛이 나오나요? 예. 아, 스피를 주면서 가볍게 남성철 골키퍼를 공략했던 박준규. 자, 남성철 골키퍼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왼쪽으로 슛을 던졌는데요. 아, 아주 멋있는 슛이 나왔습니다. 예, 박준규의 득점까지 박동광의 어시스트도 함께 기록이 됐습니다. 13대10. 자, 후반전 약 3분 30초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남시청만 3대 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황재. 자, 연결이 돼야 돼요. 들어가는 거죠. 수비자 파울. 글쎄요, 이 전반 막바지에 보여줬던 충남도청의 그 추격전, 하지만 후반 시작은 아직까지 첫 득점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끈끈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발한 공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남성욱의 슛, 더 밀려 넘어졌고요. 2분간 퇴장 박준규. 자, 지금은 남성욱 선수가 들어가는 슈팅 때리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준규 선수가 옆에서 흐르는 거를 지금 밀지 않습니까? 예? 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2분간 퇴장 벌써 다섯 번째 하남시청인데요. 박준규 선수는 첫 번째 2분간 퇴장입니다. 자, 충남도청 전반에도 마찬가지지만 후반에도 이렇게 2분 퇴장을 유도하고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 오펜스 파울 오황제.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번엔 서현호 선수가 좋은 수비로 막았습니다. 그 덫에 걸렸던 우황재 선수였고요. 자, 서현호 선수 굉장히 그 영리한 수비로 위기를 또 모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 일단은 한 차례 수비를 성공해냈던 하남시청, 석점의 리드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공격을 준비하는 하남이고요.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박동광, 김다빈, 서승현 주고받고 속도를 높입니다. 서현호 중앙으로 이동, 짧게 내주고요. 패시브 상황, 박동광, 박광순에게.
박광순 스피드 모브 여의치 않습니다. 피벗 투입, 피벗 투입. 자, 그대로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패시브가 올라온 상황에서 슛을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기 때문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충남 도시의 공격입니다. 아, 오, 지금도 충남 있었고요. 하지만 실책으로 공격권을 내주고 마는 충남 도시입니다. 박광순, 김다빈. 오, 슈퍼 세이브! 남성철 골키퍼. 서승현에게 기회가 왔지만 가로막혔습니다. 자, 남성철 선수 아주 중요한 그런 세이브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득점이 된다면 네 골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선방을 했습니다. 예, 앞선 공격이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충남 노청이었는데 남성철 골키퍼가 한 차례 버텨줬습니다. 자, 충남 노청이 좀 차분하게 득점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남성철이 맞고 남성욱이 득점합니다. 이상둥이 형제 힘으로 이제 두 점차 좁혀가는 충남도청인데요. 자, 형제들이 굉장히 그 좋은 방어, 좋은 그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대 이부가 퇴자 상황을 활용하지 못할 뻔했는데 그나마 한 점을 좀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 점을 또 했고 그다음에 충남도청 여기서 너무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실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전과 같은 좀 플레이 자체가 좀 완벽한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규가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강력한 오른손 마무리. 박광순의 득점입니다. 오, 자, 일단은 두 명의 심판진의 시그널이 좀 엇갈렸는데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잠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슛을 던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판정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자, 박광순의 이 득점 시도 과정과 관련해서 두 명의 심판진의 시그널이 엇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차 대화하고 있고요. 그렇는데 네, 지금 어쨌든 프리드로가 먼저예요. 자, 지금은 골 레프리가 먼저 휩쓸을 부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이 아닌 프리드로가 먼저라고 지금 심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박광순의 득점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네. 이제 핸드볼에서는 뭐 우선순위가 뭐 없기 때문에 일단 코트 레프리가 먼저 십수를 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골이 아닌 그냥 프리드로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은 의견을 교환했고 이 부분을 백원철 감독 대행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대로 다시 하남시청의 공격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아쉬움을 좀 드러내고 있는 백원철 감독 대행의 모습. 뭐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의 함성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심판이 서로 그 사인이나 십수를 잘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전달을 마쳤던 상황인데 이후에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하남시청이 다시 공격을 준비하려는 상황에서 백원철 감독 대행이 계속 무언가를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백원철 감독은 골인데 왜 십수를 먼저 불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백원철 감독 대행이 항의를 추가적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항의를 좀 거칠게 하면은 경고 또는 2분 퇴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드리죠. 박광순의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13대 11의 스코어. 하남시청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두 점을 앞세운 하남의 공격이에요. 박광순이 그 아쉬움을! 그 아쉬움을 이 강력한 한 방으로 만회합니다. 자, 득점 못한 거를 또 재차 공격해서 득점을 하면서 박광순 네. 선수 팀의 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백원철 감독 대행이 아쉬움을 좀 달래줬을까요? 자, 빠른 시간 내에 또 한 점을 도망가는 하남시청 그리고 박광순 선수. 오늘 벌써 이렇게 되면 7득점째 87%의 슛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감독 대행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박광순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반 7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14대 11 하남시청이 석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움직임 어렵게 득점. 이미호섭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자, 골키퍼가 좋아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데요. 자, 지금 손에 부딪혔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 또 하나의 변수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제 차승재 선수, 박재용 선수를 대신해서 오늘 좋은 선방을 해야지만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 자, 발목 쪽에 좀 충격을 입었던 박재용 골키퍼가 일단은 벤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차승재 골키퍼가 나서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남의 공격. 김다빈이 들어가는 과정. 조정래의 파울. 아, 이번에 오른쪽 이동에 있었던 원민준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 부분이 전에 오른쪽 발목에 좀 충격을 크게 입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충남 요청은 김민균 선수가 박강수 선수를 거의 멘트하다시피 잡고 있거든요. 예. 박동각의 강력한 슛을 막아내는 남성철 골키퍼입니다. 아, 남성철 골키퍼가 연속해서 지금 세이브를 추가해주고 있고요. 14-12 두 점차 또 한 번 충남 요청이 추격을 시도합니다. 자, 지금 착실히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약속된 플레이에 의한 또 득점이 나와야지만 좁힐 수 있고 오늘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공격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전도 그랬었고 일단은 후반까지 팀 실책은 9개와 4개, 오히려 하남시청이 더 많은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후반전에 누가 실수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 있거든요. 차분히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핑 이후에 들어갔던 오황재, 박준규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중앙에서 탄탄한 벽을 만들고 있는 박준규 선수고요. 두 점을 뒤져는 충남도청. 오황재, 남성호. 중앙에서의 움직임 짧게 내줍니다. 이면성, 오황재, 핵심 상황. 바드패스 피벗 플래시도 그러나. 자, 공격권을 딱 빼앗기고 말았고요. 박동강이 몸을 날리면서 스틸에 성공합니다. 박강수는 런닝슛! 높았습니다. 자, 좀 무리한 슛이었어요. 찬스긴 찬스지만 좀 무리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슛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벤치 쪽에 미안함을 건네고 있는 박광수 선수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7득점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격을 준비하고 있는 충남도청. 남속 선수의 역할 오늘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자, 남속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충남도청 선수들은 정말 신중하고 완벽한 찬스에서 득점할 수 있는 서두르지 않는 그런 골이 나야 됩니다. 아, 오황재! 오황재가 강력한 피니쉬로 한 점차 승부를 만듭니다. 스코어는 14-13. 자, 지금은 빠른 타이밍, 빠른 손목 힘을 갖고 슛을 던졌기 때문에 차등재 선수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요. 높은 타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오황재 선수였는데요. 자, 차승재 골키퍼의 코너 쪽을 찔렀던 오황재의 득점이었습니다. 14-13 한 점차 앞서 있는 하나의 공격. 자, 이번엔 박경수의 슈팅 과정 수비자 파울. 수비하다 조정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조정래에서도 지난 시즌에 이제 안면 부위에 좀 큰 부상을 입기도 했었는데요. 실이 이 피벗으로서 중앙에서의 그 충돌 과정, 몸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굉장히 치열하고 이제 공격에서는 조금 저조하지만 수비에서 조정래 선수가 해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오늘 잘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짧게 내주는 박광순, 서현호 주고받고. 나이스 플레이! 와이드 캐치 스피드 부분 슈팅까지 박광순! 자, 박광순이 저렇게 바깥에 백에서의 어떤 득점도 많이 나오지만 저렇게 피벗을 이용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박광순 선수는 오늘 경기 8득점째. 이번엔 서현호 선수와의 호흡이 좋았습니다. 아, 대세죠. 네. 원핸드 캐치 이후에 빠른 마무리. 박광순 선수의 득점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5-13 두 점차로 격차를 다시 벌리는 하남시청입니다. 남성욱. 오황재야 오른쪽을 노렸지만 벗어났습니다. 연속 득점에 실패했던 오황재고요. 수비 시에는 오황재가 조정내로 교체 아웃되고 있습니다. 11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후반전. 일단은 1라운드 맞대결 승자였던 하남시청이 다시 후반전을 리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리드를 하고 있고 박강수 선수의 득점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충남도청에서는 박강수 선수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비 전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빠르게 볼을 잡게 했고요. 박준규, 서현호 직접 그러나 짧게 내줍니다. 김다빈, 박광순 패시브 상황. 서승현 박광순 쪽인데요. 들어가면서 슛! 아, 뚫었어! 박광순의 득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자, 저렇게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슛을 득점을 하지 않습니까? 자, 멀리서 네. 높은 점프에 의한 득점이 아닌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서의 어떤 득점은 골키퍼가 정말 막기 힘듭니다. 김민규 선수가 타이트하게 붙어봤지만 그럼에도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저게 힘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나온 겁니다. 예, 오늘 경기 벌써 9득점째. 1라운드도 충남도청정 9득점째를 기록했었는데요. 12분 만에 그 점을 또 한번 해냈습니다. 노로 패스! 자, 왼쪽 윙에서 아, 파울로 저지했던 모습이고요. 서현의 파울. 피벗에서 원민준 선수가 자리를 잡고 지금 박준규 선수, 또 김태공과 자리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이 부분이에요.
다시 남성욱에게 두 명 사이 슈팅까지 갔지만 수비자 파울. 박준규의 파울이 시작됩니다. 짧게 내줬고요. 오광재 높은 타점 나갔어요. 차승진 슈퍼세이브. 차승진 골키퍼도 나이카노 높은 타점에 슈팅을 한 차례 막아냅니다. 자, 차승진 선수 안 움직이고 있다가 슛을 던지는 순간 가서 맞고 있는데요. 자, 차승세 선수도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죠. 박정희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컨드로 나오는데, 자, 오늘 차승세 선수도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희의 입단 전까지는 차승재가 많은 시간 많은 세이브를 만들어내기로 했었고요. 피버 프랙! 박준규의 득점! 고요하는 박준규가 자신의 파워를 또 한 번 입증합니다. 자, 박강수 선수의 득점, 그다음에 송현우 선수의 저런 득점은 아니지만 어시스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격이 쉽게 풀리고 있습니다. 예. 자, 서현우 선수도 패스 타이밍을 잘 가져갔고요. 박준규가 우측한 플레이로 17-13 넉점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일단 득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실패를 했고 또 실점까지 하면서 격차가 넉점차로 벌어진 추가 요청이고요. 조에서 움직인 이번에도 차승재! 다 넘어갔어요. 아, 이면서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는 차승재 골키퍼입니다. 자, 백원철 감독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차승재 선수가 계속 선방을 하고 있으니까 박수를 치고 있네요. 예. 저희가 20-10 동점으로 시작했던 후반전 큰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박지훈 골키퍼의 부상을 언급드렸는데 차승재가 그 하남시청 입장에서의 우려 섞인 부분들을 모두 지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중앙에서 넉점을 앞서 있는 하남의 공격이고요. 손바꼽 굴절. 자, 그대로 하남시청의 공격권이 선언됩니다. 조정래와 원민준이 중앙에서 수비하고 있는 충남 요청이고요. 박강순 왼쪽을 선택. 서승현, 박강순 슈팅 모션 이후에 호핑 서현우에게 패싱 상황. 김다빈, 박광순. 자, 슛이 시동을 해 깎고 때립니다. 자, 이후에 다시 한번 공격권을 지켜내는 하남시청입니다. 자, 지금은 골키퍼를 맞고 나온다든지 골대를 맞고 나오면 패시브가 지워지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슛을 시도했던 박광순. 이번에 조정래 파울입니다. 충남 입장에서는 수비를 성공하나 싶었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하남시청이고요. 자, 패시브까지는 굉장히 유도를 잘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득점이 좀 많이 나오고 또 리바운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좀 더 패시브에 의한 그런 실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수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코트에 많은 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트를 재정비하고 다시 경기가 숙련되겠습니다. 박준규, 박광순에게 노루 패스. 박준규! 득점 성공! 박광순의 어시스트! 자, 박광순, 박준규의 컴백 플레이. 서현우, 박준규의 컴백 플레이. 자,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청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남시청의 팀플레이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후반전 18-13. 이제는 5점차로 격차를 벌려가는 하남시청 선수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김태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뛸 수 있는 공간을 주니까 안 되잖아. 미리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미리미리 하라고 하잖아, 방어를. 중규가 오면 중규 풀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자리를 놓치고 있잖아. 그다음에 공격 가서는 슛을 가까운 데 때리면 어떻게 해. 와가지고 끌고 와서 가까운 데 때리면 어떻게 해. 멀리 때려야지. 알았지? 시간 충분하고 공격을 너무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한 7, 80분은 나갈 수 있도록 해봐. 이거 슬슬 밀고 어? 인들이 좀 빠지고 자리 잡고. 알았지? 괜찮아. 시간 충분하니까. 자, 화이팅! 김태훈 감독의 작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박준규 선수에게 볼이 투입되면 선수들이 와서 미리 자리를 확보를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슛이 농슛이 계속 지금 차승현 선수에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예. 가까운 데를 때리지 말고 좀 더 긴 쪽을 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후반전 박주영의 부상 이후에 투입된 차승재가 선방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고요. 또 공격 시에는 팀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남시청이 5점 차까지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자, 충남도청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좀 더 끈끈한 그런 모습 속에서 득점이 나와야 되고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 15분의 시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후반이고요. 남성욱의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지만 수비자 파울입니다. 김태권의 파울. 자, 정재환 선수의 어떤 퇴장 때문에 김태권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를
해주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남성호 다시 한번 대각 첫 성공합니다. 이번만큼 성공해내면서 남성호 격차를 넉 점차로 좁혔습니다. 자, 지금 김태홍 감독 얘기처럼 저렇게 흘러서 긴 쪽을 슛을 던지려고 했는데 아주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예, 18대 14. 남성욱의 득점이 오랜만에 추가가 됐고요. 일단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을 성공해냈던 충남도청입니다. 넉점을 앞서 있는 하남시청의 공격. 박광순. 아, 박중규가 길을 열어주는 과정. 이번엔 조정래가 수비를 하면서 얼굴 쪽을 때렸고요. 2분간 퇴장입니다. 자, 이제 서현우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정래 선수가 박광순 선수가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얼굴이 아이고 손이 얼굴을 저렇게 갔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안면 쪽에 이제 접촉이 확실히 확인이 됐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2분간 퇴장을 부여받는 조정래 선수입니다. 자, 충남도청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지금 위기예요. 여기서 잘 맞고 그다음에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서승현 다시 한번 박강수 이번에 블록슛. 아, 중앙에서 원민준이 막아냈습니다. 2분간 퇴장 이후에 곧바로 원민준의 블록슛 수비에 성공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자, 지금 충남도청은 지금 위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더 골이 벌어지면 오늘 경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착실한 그런 득점 그다음에 정말 몸을 살리지 않는 그런 수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이제 서서히 공격을 시작하는 충남도청입니다. 남성욱 민병 탁 주고받고 남성 오른쪽으로 이동. 내가 슛! 막아냈지만 수비자 파울입니다. 일단은 자신이 득점을 기록했던 이 오른쪽 대각에서 또 한 번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이번에 박광순의 파울이었고요. 자, 순간적으로 이제 MT골을 선택하면서 오황재가 투입된 충남도청입니다. 자, MT골 패시브 상황에서 슛! 자, 골대가 비어있어요! 중계 블러샷 이후에 한대 골키퍼 남성철 골키퍼도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아, 나이스 플레이! 소승현! 득점 성공! 자,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박광순 선수의 어시스트! 자, 차승대 선수의 패스 이어봐도 박광순 선수 보십시오. 수비를 달고 뛰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승현 선수가 또 득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아, 서승현의 이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그 부분을 잘 파악했던 박광순의 어시스트까지. 자, 한 명이 더 적은 상황. 이번에도 MT골을 선택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임병탁, 오황재 슛! 이번에도 박중규 블록슛! 자, 롱슛은 오른쪽으로! 서현호가 비어있는 골문을 정조절 해봤지만 빗나갑니다. 자,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예. 좀 더 강하고 빠른 그런 슛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던졌어요. 자, 그리고 두 차례 연속해서 블록슛을 기록했던 박중규였고요. 이후에 먼 거리 롱슛을 시도했던 서현호지만 빗나갑니다. 자, 이제 퇴장 시간 모두 지나면서 6대6 싸움을 시작하는 충남도청입니다. 19대 14. 시점을 뒤져 있는 상황. 오! 지금도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묘석 슈팅은 높았고 파울은 주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묘석 선수 뭐 물론 최선을 다해서 던졌지만 사실 좀 무리한 슛이거든요. 좀 더 정확한 그런 슛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슛 성공률 두 팀의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도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현호, 김다빈, 박광순 3백이 가동되고 있는 하남시청. 자, 박준규가 오늘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피벗에서의 위치고요. 박광순이 중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승현 파고들면서 박광순에게 김다빈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드레 패스 오른쪽 윙슛 성공! 아, 어느새 박동광이 윙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현우 선수가 이제 백을 쓰고 박동광 선수가 윙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면서 득점이 나왔는데요. 아,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네, 강력한 왼손 슛을 장착하고 있는 박동광이 윙에서 득점을 추가합니다. 20대 14, 이제는 6점 차. 오늘 두 팀 간의 간격 가장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또 골이 계속 벌어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좀 더 분위기를 살려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강에서 슈팅 그러나 이번에도 골키퍼와 차승재가 막아냈고요.
빙슛도 현재까지는 한남창이 앞서 있는 모습. 차승재 골키퍼도 후반전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충남노총 공격이 너무 빨라요. 너무 예. 빠르다 보니까 공을 하프라인 지나서 바로 뭐 두세 번의 패스에서 저 슛을 던지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다음에 슛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현호 열었어요.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서현호의 원미슛이 펼쳐집니다. 서현호 선수도 이제 두 번째 시즌 루키급 선수인데요. 간결한 움직임과 정확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서현호 선수 뭐 오랜 시간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왔는데요. 자, 슬슬 몸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퍼핑 남서욱 노루패스 오른쪽으로 전개. 윙에서 타고들면서 김민규의 득점. 충남도청이 오랜만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저렇게 윙에 대한 득점. 지금 너무 농시에 대한 의존도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승세 선수의 선방에 걸려서 골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김민규 선수의 득점. 자, 그리고 충남도청 골키퍼 이동명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21대 15. 6점 앞서 있는 한남청의 공격입니다. 중앙 돌파 들어가는 과정. 서승현이 일단은 3명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파울입니다. 박광순, 김다빈 서현호에게 박준규의 자리싸움이 치열하고요. 박광순 오른쪽으로 전개, 그러나 스틸! 조종래 짧게 석공 전환, 오황재입니다. 오황재! 득점 성공! 석공 플레이를 완성하는 충남도청입니다. 자, 지금처럼 수비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석공 득점이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 좀 더 이렇게 강력한 수비에 의한 석공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석공 득점이 많지 않은 편에 충남도청 오황재가 석공 플레이를 완성해 줬고요. 이후에 하남시청 백원철 감독 대행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21대 16, 5점 차 상황. 자, 하남시청의 작전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비에서 퇴장 조심해. 어? 시간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광수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뒤로 뛰어. 어? 뛰고. 저 준기야. 뛰고. 다빈아. 네. 네가 빨리 줘. 현우야. 달려. 이제 예, 광수님. 어, 광수 이대 하면서 준기는 한 판 파. 네. 네가 스피드 있게 해야 돼. 네. 뒤로 올라가지 말고. 네. 알았지? 이거 하나 중요하다. 네. 알았지? 하나, 다빈아. 자, 현재 5점을 앞서 있지만 이 흐름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전을 시간을 활용했던 백원철 감독 대행입니다. 자, 이제 일단 퇴장을 조심해라. 그다음에 박강수 선수 상대적으로 3-2-1 전진 수비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볼을 시디고 박강수 선수를 이용한 플레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박정 골키퍼는 부상 이후에 계속해서 벤치에서 또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었고요.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을 시작하는 하남시청입니다. 박준규 나와서 받아줬고요. 노루패스 박광순의 득점. 이번엔 역할이 바뀌었군요. 박준규의 어시스트입니다. 자, 박준규 선수가 어시스트라고 또 박광순 선수가 받아서 득점을 하는데요. 예. 야, 절묘한 작전이 나왔고요. 득점했을 때보다 더 환한 미소를 보여줬던 그렇죠. 어시스트의 주인공 박준규 선수입니다. 자, 박준규 선수는 또 눈은 딴 데가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수비 과정에서 2분간 퇴장. 자, 일단은 예,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후에 서승현 선수가 네, 수비하는 과정이었죠. 보시죠. 자, 남성의 득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밀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는데요. 예. 자, 백원철 감독댕 퇴장 조심하라 그랬는데 바로 퇴장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분간의 시간 오히려 충남도청도 수적으로 유리해지면서 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서현호 이번 쪽으로 박준규! 들어가는 과정 조정래의 파울. 자, 조금 더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7m 들어가 주어지는데 옆으로 밀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9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역시 이제 수비를 했던 조정래도 좀 역량이 잘 막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텐데요. 그렇죠. 밀리지 않고 뭐 바깥으로 밀고 나오면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예. 9m 들어가 주어졌습니다. 5명에서 공격을 시도하는 하남시청입니다. 박준규 자리싸움. 서현호 오른쪽을 파고드는데요. 이번엔 수비 과정 오황재 파울. 서현호 선수가 넘어지면서 좀 코트에 땀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빠르게 재정비하고 시작하고요. 패시브 상황이에요. 1대1이에요. 이번엔 수비 과정 다시 한번 조정래 파울입니다. 자, 조정래 선수도 안 밀려요. 예.
박준규와 정면 승부를 또 자리싸움을 통해 하고 있는 조정래 선수고요. 여전히 패시브 상황입니다. 다섯 점은 앞서 있지만 자 일단은 한 명이 부족한 하남 시청 박강순 슛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적으로 앞서 있는 충남도청 추격 기회를 맞이합니다. 김준영 빠르게 김민규 슛! 빠른 템포로 득점을 추가하는 김민규 22-18 넉점 차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뭐 한 6분 정도 남았고 골스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공격에 의한 효과적인 득점이 나와야지 됩니다. 예, 골대를 때리고 골망으로 파고들었던 김민규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퇴전 시간은 약 20여 초 남았고요. 서현호, 박동광, 김다빈 오른쪽으로 박준규 쪽 투입이 쉽지 않았고요. 노록 패스 박강순. 아 이번에는 이동현 코디가 막아냈습니다. 리바운드 원재. 자 빨리 가야 돼요. 속공이 가능할까요? 김준영 오른쪽으로 사다리 패스 윙에서 패션. 아, 이번에도 김민규. 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동현 선수의 선바 그다음에 빠른 템포의 전환을 위한 득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다리 패스로 오른쪽까지 전달을 했고 이번에 스핀슛으로 연속 득점을 완성하는 김민규 선수입니다. 아, 김민규 선수 스핀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는 정말 고급적인 그런 슛을 던졌는데요. 예. 아, 아주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김민규 연속 득점. 아, 역시 상대가 2분간 퇴장을 당했을 때에 보여줘야 될 모습을 충남도청이 보여줬고요. 아, 이번에서 박강순의 스핀슛이 막혔습니다. 아 이동현 골키퍼에게 좀 위안을 건네는 박광순 선수고요. 자 이동현 선수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번 골 성공시키면은 오늘 경기 모릅니다. 자 이제는 순식간에 5점 차가 3점 차로 좁혀졌고 이동현 선수의 슈퍼 세이브 이후에 다시 추격 기회를 맞이하는 충남입니다. 아 블록슛 받고 득점 됩니다. 이번에 조정래 득점. 말씀하신 대로 이동명 골키퍼가 휴식을 마치고 재투입된 이후에는 조금씩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충남도청입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충남도청으로 넘어온 그런 아, 상황이거든요. 네. 자, 블록슛도 이겨내면서 기어코 득점을 올린 조정래 선수. 수비적으로 오늘 많은 역할을 해주다가 이번에 공격적으로 역습에 성공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두 점차 추격을 당하고 있는 한화청의 공격이고요. 이제 5분 안쪽에 후반전 박광순, 김다빈 45도 돌파. 오, 두 선수 충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김다빈 선수가 지금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서 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프를 뜬 상태고 그다음에 조정래 선수는 이제 수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자, 예. 저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아, 지금, 예. 네. 조정래와의 충돌 과정 두 선수 모두 지금 넘어졌는데 오히려 김다빈 선수가 일단 더 큰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입니다. 자, 슛을 이제 던지는 점프를 뜬 상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조정래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부여됐고요. 아, 김다빈 선수 오늘 앞서 참 박지용 선수도 부상을 입었던 하남시청인데 아, 그만큼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일단 들 것은 다행이네. 들 것은 실려 나가진 않았고요. 부축을 받고 일단 불편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일단 강석주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그 부분을 좀 메워주겠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김다빈 선수가 일단은 교체 아웃이 됐고 치료를 받겠습니다. 박동광 왼쪽으로 박수슛 들어오자마자 강석주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정말 중요한 그런 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예. 세게 안 던지고 살짝 던져서 득점을 했네요. 예. 자 23-20 석점차를 만들어냈고요. 중남도청에서는 엠티골을 선택하면서 남성욱이 재투입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20여 초 석점을 지려는 충남도청. 2분간 퇴장을 당했던 조정래였고요. 오광재 짧게 중앙에서 남성욱 45도 움직임. 남성욱 왼쪽을 파고듭니다. 직접 돌파 득점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남성욱. 남성욱 선수가 일단 교체 투입되자마자 한 점을 추가해줬고요. 개인 돌파로 해냈습니다. 자 개인 돌파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득점이 나왔는데요. 자 아직 충남도청 시간이 있습니다. 예. 수비 뭐 수적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수비 좀 해서 또 다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3대 21 두 점 차. 퇴장 시간은 약 40여 초 남은 중간 도청이고요. 왼쪽이 열렸어요. 윙슛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서승현. 자, 이렇게 되면 충남 도청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MT골을 선택하는 김태훈 감독. 퇴장 시간도 이제 20여 초 남은 충남 도청이고요. 자, 이제 한 골 한 골 싸움인데 지금은 공격을 조금 빨리 하는 그런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슬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움직임 여의치 않았어요. 다시 김준영 패스아웃. 남성호. 엠티골은 해지됐습니다. 남성우 언더슛 그러나 이번에 민병택이 못 맞고 굴절됐고 아 박준규 어슬 플레이 리바운드 성공합니다. 자 박준규 선수의 블락 그다음에 리바운드까지 하는 그런 그 모습인데요. 참 고참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내년이면 39살이 되는 베테랑 선수인데요. 아 투지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코트 위에서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박준규 선수입니다. 이제는 두 점을 앞세운 하남시청 시간을 보내면서 승리로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서현호 왼쪽으로 전개 강석주 호핑. 자, 이 두 명의 선수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 체결입니다. 박광순 강석주 바드 패스 윙에서 슛시도 7m 들어 간결한 움직임으로 서승현이 기회를 만듭니다. 자 서승현 선수가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들어왔거든요. 자, 엄민준 선수가 라인 안에 다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예, 7m 드로우를 이끌어냈던 서승현 선수였고요. 피벗 박준규 선수가 슛을 준비합니다. 베테랑 대 베테랑 슛! 맞고 들어가는군요. 승자는 박준규였습니다. 자, 포효하고 있습니다. 박진구 선수. 예. 아, 이동영 선수랑 치열했던 아, 승부였는데요. 이번에도 돌파 과정. 수비자 파울이 적용됐고요. 동갑내기 베테랑 간의 맞대결은 이동명 골키퍼를 상대로 박준규가 승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수비 과정 서현의 파울이 있었고 공격은 여전히 충남 도청 이번에는 골대를 때리고 벗어납니다. 오황재. 아, 글쎄요 이 마지막 1분이 남은 시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려했지만 골망을 흔들지 못합니다. 자 오늘 정말 충남 도청 열심히 뛰고 김태원 감독도 바깥에서 굉장히 그 2승에 목말라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지도를 하고 했는데요. 그렇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철했던 승부 이제는 20여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광순 비하이드 백패스 어렵게 살려내는 서승현이고요. 호핑 피벗 쪽으로. 자, 이번에는 조정래가 허슬 플레이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석점 부족했고요. 남은 시간은 10여 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충남도청. 왼쪽 윙까지 오 전달이 됐고 수비하는 과정 좀 충격을 입었던 서현호 선수입니다. 5초 남았어요. 슛! 높았습니다. 남성욱 선수의 이 마지막 슛이 빗나가면서 이렇게 경기는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24대 21. 하남시청이 충남도청을 7연패 늪에 빠뜨리면서 시즌 네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하남시청은 박강수 선수의 득점이 오늘 터졌고요. 특히 피벗과 백들의 컨비 플레이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부상을 입고 후반은 나서지 못했던 박지훈 골키퍼의 몸 상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후에 차승재 골키퍼도 후반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박광수 선수 오늘 경기 10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역시 박광수 선수 정말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고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예, 충남도청에게 추격을 허용하던 흐름상에서 또 한 번 박광순이 그 흐름을 끊는 역할 또 오늘은 아, 피벗 플레이어로서 박준규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컨비 플레이 그다음에 팀을 리더하는 아, 네. 리더로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충격을 입었던 김다빈 선수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은 여자부 뜨거운 승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연승 팀 간의 맞대결 삼척시청과 부산시설 공단의 맞대결은 내일 오후 2시 30분부터 JTBC 골프앤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기 과연 선두로 치고 나갈 팀은 어떤 팀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경기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남자부 2라운드 경기. 자, 오늘 펼쳤던 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는 하남시청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말씀의 백상서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